와, 하늘 참 예쁘다. 그죠? 하늘 참 맑고 예쁘다, 그죠? 어제, 오늘, 이어서 햇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창문 활짝 열고 햇살 바라기 해주고 있어요. 여보세요, 바늘꽃도, 바람은 좀 찬데, 그래도 상쾌할 정도의 바람이라 아이들 햇살도 보일 겸 바람도 쏘일 겸. 이렇게 자주자주 통풍을 시켜줘야지만 깍지 같은 거, 뭐, 병 같은 거안 와요. 또 통풍물도 이렇게 챙겨주고 있지만 저희 집에 깍지는 거의 뭐 약품 자체를 안 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는 여러 가지 아이들 중에 좀, 키워볼 만하다 싶은 아이들 제가 추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바늘꽃 외목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키워보시라고. 정말 밖에서 좀 햇살 바라기 해서 한해 키워서 외목대가 이렇게 튼튼해진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베란다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꽃을 너무나 여리여리한 꽃을 이렇게 계속 꽃대 보세요. 꽃대 보이죠? 계속 올려주고 피워주고 더군다나 또 여리여리하니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끝없이 피어주는 바늘꽃이에요. 햇볕 여름에 많이 보여주면 이 겨울에도 이렇게 잘 견딘답니다. 그리고 이 갯모밀도 한번 키워보세요. 갯모밀이 야생화잖아요. 밖에 그냥 활동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키우고 주니까 너무너무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꽃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죠. 원래 핑크핑크한 꽃인데 햇빛이 부족해서 조금 연한 색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너무나 풍성하고 예쁜 꽃을 보여주는 다이아몬드예요. 정말 예쁘죠? 몇 달째, 진짜 겨울 내내 이렇게 안개꽃 같은 풍성한 꽃을 이렇게 진짜 피어 있으니까 너무 환하니 좋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삽목해서 여름에 노지에서 키워서 이렇게 베란다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삽목도 잘 되고, 이 아이는 꽃이 첫째로 뭐, 여기 장미 한 송이만 딱 갖다 대면, 어느 꽃다발에 뒤지지 않는 예쁜 꽃다발이 될것 같아요. 송냥기랑 같이 이렇게 송냥기 화분을 이렇게 같이 대보니까 더 예쁘죠? 참,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예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베란다 식물 중에 이 아이, 제라늄트리죠. 레드 판도라인데요. 정말 추천합니다. 꽃 인심도 좋고, 튼튼하고, 또, 별 여름에 그리 힘들어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장점이. 그리고 이또 호접란을 빼놓을 수 없죠. 이 호접란은 정말 요거 몇 달째 여러분들도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이 호접란은 잘뭐 키운다 할지라도 호접란 가격이 요즘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한 거뭐만 원, 뭐 오천 원에서 만원 줘도 이 꽃이 핀 아이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 호접란은 색감도 너무 예쁘고 화사하고 베란다에 나눠도 무리 없고 정말 색감 예쁘죠? 이렇게 진 아이들은 떼주면서 오래오래 꽃볼 수 있고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 정말 잘은 제라늄은 제가 제라늄 키운 지 오래 안 됐었는데 제라늄은 베스트 벳 중에 베스트 베란다 식물입니다. 얘는 어쩜 이렇게 예쁜지 제가 정말 반합니다. 반해요. 이 아이는 안나다네시예요. 정말 꽃 예쁘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베고니아 종류죠. 이 아이는 연잎 베고니아예요. 정말 순둥하고 잘 커요. 정말 입장도 예쁘죠. 그리고 꽃대도 이렇게 앙증맞게 올리고 있답니다. 이 베고니아 종류는 정말 베란다 식물에 적합한, 최고로 적합한 아이 중에 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 러브체. 모두예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산모기들을 배출해낸 아이인데요. 집저 베란다 안쪽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햇살이 비쳐갈 정도의 햇빛밖에 못 봤는데도요. 이 아이들이 무난하게 잘 큰답니다. 또 한번 잘라야 될것 같아요. 길이가 한 60cm, 한 70cm는 될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러브체인, 말 그대로 러브체인, 하트체인입니다. 뭐 무신경하게 키워도 물을 조금 더 줘도 아주 굉장히 무난히 잘 큰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싹서러. 정말 순둥해요. 너무 꽃도 얘는 순지키를 자주 해줘야 돼요. 꽃도 많이 피워주고 건조대에 걸려서 이렇게 꽃을 막 올려주고 있고 또 외목대 형성도 잘 돼요. 지금 보면 외목대에서 보라보라 행운의 열쇠가 주렁주렁 열리는 싹서롬이에요. 그리고 이 신인기야 제가 처음 키워보는데요. 그냥 배수 잘 되게 얘도 걔 거의 햇빛을 못 보는 안쪽에서 지금 그냥 반근일이라 해야 되겠어요. 여기 바깥쪽 이쪽은 햇빛이 들죠.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뼘이 넘는 이 안쪽에서 햇빛 조금 보라고 제가 약간 햇빛 쪽으로 내놓는다고 내놓은 것이 그래도 햇빛을 못 봐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잖아요. 여기 꽃대 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뭐이 꽃이 지고 나면 또 다음 꽃이 피고 하니까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이 겹으로 정말 그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호야 이 호야는 쭉 올라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한점 올라가죠. 이 화분 속에 액세서리로 심어져 왔던 호야입니다. 호야가 이렇게 무난하게 자라서 언젠간 꽃을 피워주겠죠. 이 환희 호야라는 아이인데요. 꽃을 지금은 아직도 본 적이 없지만 길이가 한 2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말 그냥 푸르름만으로도 예쁜 호야예요. 러브체인 삽목이 다이소 이렇게 허리분에 이렇게 또 삽목해서 옮겨놓은 아이가 또잘 자라지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쭉 올렸어요. 쭉 펼쳤어요. 창 위로. 이렇게 계속 끝없이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는 꽃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카랑코에 칼란디바. 이 아이들은 특히나 이 겨울에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개화기간도 엄청 길죠. 빨갛고 노랗고 분홍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들이 있죠. 또 삽목도 엄청 잘 돼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는 그나 최근에 좀 신품종이라고 하는 소라야라는 아이예요. 꽃이 어쩜 이렇게 장미송이처럼 예쁘답니다. 우리 애기가 핑크를 좋아하듯이 저도 이 핑크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예쁘죠? 꽃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죠.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꽃 개량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 잡이 제비꽃이에요. 저거 작은 한요 정도 됐을까요? 된 아이로 두 개로 시작했어요. 그한 5천 원씩이나 주고 제가 호기심에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이 꽂이하고 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꽃을 곧 올릴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꽃을 피워주는 벌레잡이 제비꽃도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은 습이 많이 보이죠. 축축하죠. 밑에 산에서 가지고 온 그냥 살아있는 이끼랍니다. 분갈이 할때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 무난하게 잘 자라주고요. 이 꽂이도 아주 잘 되죠. 꽃피면 또 얼마나 예쁠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육이들은 뭐 올해 많이는 안 키워도 그냥 초고 벗어날 정도로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그냥 정말 부지런해야지 다육이가 이쁘게 자라기도 하지만
자유기들이 그래도 화초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 물 관리하기에 수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삽목도 잘 되고, 삽목 이꽂이도 해서 키우는 즐거움도 있고 해서 다육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